목사님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입니다. 목사님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. 목사님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현 기독교계의 실정으로 보면 목사님들에게 진리를 가진 그 어떤 자가 와서 말해도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창조된 모습은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.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. 분명 재림 때인 오늘날은 노아 때, 롯 때와 같다고 하셨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. 현재 목사님들의 모습은 지옥도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. 왜 이때를 모르십니까? 회개하고 다시나 새 사람이 되십시오. 제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목사님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래도 교만하여 아무 염려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?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. 딱 한 번만 회개하십시오. 지금 목사님들은 교만이 넘칩니다.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. 말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곧 노아 때, 롯 때 같이 심판이 시작됩니다. 내가 이를 듣고 알려주고 있습니다.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을 것입니다. 이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.